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임차인의 전입신고까지 임대사업자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하는 거죠.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요건, 2년 거주입니다. 이 요건과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의무임대기간, 언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5년, 8년, 10년 이렇게 나눠지죠. 그 의무 임대기간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이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4년 동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과연 이때에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아마 일반적인 분들은 임차인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입주할 때 당연히 전입신고는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본인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실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살기만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금액이 보증금 말합니다. 그 보증금이 너무 적어서 이걸 뭐 굳이 귀찮게 전입신고까지 해야 돼? 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이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임차인의 전입신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거냐? 걱정이 생기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죠. 자, 그러면 그 많지 않은 사례를 왜 영상까지 만들었을까? 이게 원칙상, 법령상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면, 차단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분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까? 이건 원칙과 실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원칙은 이제 법령이겠죠. 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나와 있는데 법령상으로 보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20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20항은 뭐냐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출해야 돼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일정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사업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임차인과 썼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근데 이건 임차인들이 떼주지 않겠죠. 개인정보라서. 그러면 이게 없다면 뭘로 대체할 수 있냐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 세대의 열람 내역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는 앞선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이 있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이걸 잘 지켰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살던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할 때 정말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렸는지 확인하려고 필요한 거고요. 이 3호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전입 세대의 열람 내역. 자, 이건 이 임차인이 정말로 이 집에 살았나? 이걸 확인하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과세 당국이 정말로 그 집에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는 실사조사하지 않은 이상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류만 넣고 판단한다면, 이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실제로 이 임차인은 살지 않고 그냥 계약서만 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임대는 실제로 임대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서류만 넣고 보면 임차인은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주는 안 한 게 되는 거니까 임대가 되지 않은 걸로 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 법령을 놓고 제 개인적으로 해석한 사견입니다만 이 원칙상 따져보면 불가능한 게 맞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 말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제가 볼 때 실무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됐다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분명 이슈가 됐을 거예요. 뭐 기사가 나왔든 아니면 기재부 어떤 유권 해석이 나왔든 나왔을 텐데 제가 아직까지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없고 기재부 유권 해석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크게 과세 당국이 트집을 잡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문제는 어쨌든 법령에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동안에는 혜택을 줬는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줬는데 누군가가 원칙을 따지면 원칙 보니까 이거 제출하게 되어 있고 내역을 보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항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물론 이제 제가 전국의 모든 사례를 다 알지 못하니까 제가 모르는 사례에서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은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신경을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든 살던 임차인이 뭐더 살든 항상 해당 임차인이 내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뒤늦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내가 거주주택을 팔려고 할때 그때 알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관계를 이제 입증하면 되겠죠. 네, 실제로 여기 거주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금에서 대원칙 중 하나가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서류가 어떻든 간에 정말로 그 임차인이 이 집에 살았다면 그걸 입증한다면
혜택을 주는 게또 맞거든요. 그러면 그 임차인에게서 매달 들어왔던 월세 내역, 통장을 뭐 제출한다거나 거래 내역을, 아니면 임차인에게 아직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다면 거주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아 놓는 거죠. A4지에다가 임차인 누구누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주소 주택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주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준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혹시나 이걸 문제로 뭐 세무서가 트집을 잡는다면 그런 사실상 관계를 입증하는 좀 지혜가 필요하고요. 임차인이 사는 동안 납부했던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것들을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그 거래 내역, 다른 것 말고 공과금만 거래 내역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사실상 현황,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이 주택에서 정말로 살았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분들은 신경 쓸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다하다 이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법령에 나와 있고,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나중에 있을지 모를 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신경 쓰는 거니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